자, 이거는 올해 충사 육군사관학교 기출문제. 지금부터 하는 문제들은 이제 육사에 떨어진 애들이 이런 문제들을 틀려서 떨어진 거야. 한 수능 점수로 한 90점 정도 선에서 맞으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다 생각하면 돼. 그냥 1등급 끝자리 정도 되면 자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네들은 자기네 문제를 봐. 그래서 내신 망해도 돼. 그래서 이 수능하고 비슷하거든? 근데 육군사관학교 세 과목을 치지? 세 과목 국, 영, 수 치는데 애들이 보통 어디서 망해서 떨어진다? 수학에서 망해서 떨어진 거야. 왜? 군인 되려고 하는 애들의 공통점이 뭐겠어? 머리가 좀 딸리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이 군인 되려고 하겠어? 아닌 거야. 자기가 좀곰 같고, 끈기 있고, 체력 좋고, 독일을 잘해야 되잖아. 이런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의 강점이 뭐냐면은 그래도 국어, 영어는 좀 해. 근데 수학적인 머리는 없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이과 가지, 공대 가지. 그지? 의대 가고, 과학, 공대기를 가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서 영어는 뭐 당락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대신 90점을 못 넣으면은 떨어져. 한세 문제 정도만 틀리면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무식해가지고 45문제는 나오는데 뭐가 하나도 없다? 듣기 문제가 없어. 듣기는 뭐야, 세 글자로. 무슨 문제? 보, 너, 쓴데. 보너스가 별로 없어. 그래서 45문제가 다 독해라. 눈이 빠지라고 쳐야 되는데, 장점도 있어. 영어 우리 시험 보는 거는 점심 먹고 치니까 해롱해롱 무슨 약에 취해서 보듯이 보는데, 수학이 3교시로 밀려났어. 이게 2교시야. 그래서 좀 정신 상태가 좋을 때볼수 있어. 국어, 영어. 이렇게. 어를 먼저. 자, 한번 봐볼게. 자, 그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냐면 수능하고 똑같아, 형태가. 수능하고 형태가 똑같은데 뭐 조금 이게 다르긴 해. 그런데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목 고르라네. 자, 왜 이렇게 틀린 사람들은 틀렸을까, 떨어졌을까? 자, 봅시다. 민주주의 얘기가 나오네. 자,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거야. 현재 상황에 맞게끔. 재구성하려고. 자, 우리는 이럴 필요가 있다, 그랬어. 자, 이런 말들에서 이제 포인트 하나 잡아야겠지? 뒤에 거에 도전을 해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힌트를 줬어. 이 글의 요지겠지? 이렇게 두렵고, 하지만, 두렵게 하지만 잘못된 가정. 관계산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봤더니 말이 안 되네. 이건 이렇게 꾸며주네. 증가된 다양성은 좋다, 안 좋다? 긴장감과 뭐, 마찰, 알력, 충돌, 이런 걸 야기한댔잖아. 그러니까, 다양성이 되면은, 안 좋은 결과가 된다. 라는 것은 맞다, 틀리다. 이 사람 얘기는 여기서. 아니다.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 자, 사실 강조하지. 정확한 그 반대가 사실이다 하니까 결국은 뭐겠어? 단순 좋다. 이런 제목의 답이어야 되겠다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얘기가 쭉 있는데 읽어보다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했으니까 결론을 지가 알려주네?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한번 보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네. 스타이플은 질식시키는 거야. 막 누르는 거, 억압하는 거야. compress, repress, oppress. 이렇게 억압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억압하는데 뭐야 이거? 여기도 다인승 또 나오잖아. 계속 반복되는 말이. 그래서 자, 단어는 좀 후달린다 그지? 뭐, 아니 왜 여기를 봤지? 그 다음 줄을 봐야 되는데 넘어갔다 그지? 깜짝 아무도 몰랐지? 자, 그래서 뭐냐면은 쭉 하도 칸이 좁으니까 dissent가 뭐게? agree, 동의하는 거고, disagree는 동의하지 않는 거지. assent는 동의하는 거고, dissent는 동의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거. 이 문제의 답은 저기 동의하지 않는 거를
억누르지 말라 하는 거지. 이게 결국은 다양해라는 거야. 다양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하네요. 같은 내용이네. 그리고 뭐야? 이거 하는 것이겠어? 이거 하지 않는 거겠어? 그렇지. 가끔 헷갈리는데 이렇게 not, to, or, to 이렇게 변경이네. 이기심이 있는 소수들을 뭐 charge는 뭐 비난하다 정도? 비난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전체적으로 다 읽어봐야겠지만 이 내용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지. 큰 흐름이니까 절대 답은 벗어날 수 없겠지.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자, 항상 이거는 밑에 보지 말고 그냥 내가 생각, 다양성이 억압돼서는 안 된다. 소수의 의견도 인정되어야 된다. 이런 흐름의 답을 보시죠. 일단 느낌 가는 답은 뭐야? 밑에 거? 이 뭐라고 쓴 거냐? 함이냐? 아, 찌르기. 다양성은 민주주의에 피해를 준다. 괜찮나? 반대 아니야. 반대네. 또. 자, 힌트. 하나만 더 줄게. 자, 뭐? 맨 마지막 거 볼게. 자, 민주주의는 컨테이저스는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게 뭐야? 만연되는, 전염되느냐. 민주주의는 막 전염된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뭐 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주의의 이렇게 보급. 이런 얘기면 답이 되겠지. 자, 적어도 이 두 개는 아닐 수 있겠네. 자, 그지? 이거는 민주주의의 약점은 inherent. 타고나는 것인가? 민주주의는 원래부터 약점이 있는가? 이런 말이고, 이거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상승이 threat이 되는가? 이거는 대다수의 규칙. threat 뭔지 몰라? 이거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라는 고급 인력이다. 이런 건 못 가르쳐 준다. 이건 초딩한테 물어봐야 된다. 알겠지? 자, 대다수의 규칙. 그러니까 다수성. 원리 이런 거야. 이런 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자, 반드시 들어갈 때 단어가 하나 있다면 뭐겠어? 다양성인데. 그렇게 판단하면 돼.